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에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40일 만인가요? 벌써 40일이 됐나요? 오늘 법정에 나오는 모습이 멀리서 촬영되지 않았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런데 좀 수척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재판이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렸는데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취재진 방청객이 모여서 한 150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모두 꽉찰 정도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의 대신에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없이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소 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대기실에서 피고인석까지 걸어갈 때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 법정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 절차가 있죠. 그래서 재판부가 직업을 물으니까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부회장은 주머니에서 회색 스틱형 립밤, 청문회 때도 좀 화제가 됐었죠. 립밤을 계속 발라서 입을 가리고 바르는 모습이 몇번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물을 중간중간 마시면서 다소 긴장된 모습도 보였다. 예, 이렇게 전해집니다. 수감 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언론 기사가 있던데요. 네, 그 언론 보도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상당히 모범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매일 신문을 꼼꼼하게 읽고, 뭐 하루에 한 끼에 1,440원 식사도 남기지 않는다. 하루 45분 운동 시간도 활용해서 몸 관리를 하고, 책이나 침구류를 상당히 잘 정돈하고 있다. 구치소가 1.9평,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한남동 집의 한 150분의 1 정도입니다. 이 작은 크기의 독방인데, 150분의 1이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독방을 상당히 잘 정돈하고 있고, 하루에 45분 정도 운동할 시간도 활용해서 계속 뛰면서 몸 관리도 하고 있다, 라고 전해집니다. 네. 저렇게 신문은 교도소에서 어떻게 읽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녹화해서 보여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고 싶은 신문이 있으면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서 구독 신청하듯이요. 그렇게 하면은, 보내줍니다. 그 대신 그 구독료는 영치금에서 이제 구독료로 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자전거를 주거나 무슨 백화점 티켓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문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개를 본답니다. 예, 교도행정에 밝은 임광기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김천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으로 넘어가세요. 박영수 특검이 오늘 직접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워낙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나온 건데, 사실 지난번에 2008년에 삼성 특검 한번더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피고인이었는데, 그때도 당시에 조중농 특검이 직접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박영수 특검이 이 재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브리핑하면서 아마 세계의 재판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재판을 본인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가 무죄가 선고되거나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왜 했냐, 이 얘기 나올 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어떤 전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오늘 공판에 참석을 한것 같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가 입장하는 장면 SNS에 많이 사진이 돌고 있더라고요. 일부 SNS 이용하는 분들은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박영수 특검과 이재용 변호사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현재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조윤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범행 주도했다. 저기 나와 있는 인물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유진영 전 장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임광기 기자, 네. 조윤선 전 장관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기춘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했다. 어떤 상황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진용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청문회라든가 TV, 저 라디오 방송 같은 데 연결을 해가지고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이렇게 지금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은 이 정무수석 때 지금 블랙리스트를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정무수석 때, 조윤선 정무수석 때는 이전에 만들어졌던 거다.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이 장관 재직 시에는 블랙리스트 강요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윤선 장관은 만든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윤선 전 장관은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진용 전 장관이 모든 객관적인 사실관계 진실을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이었고 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런데 이야기 듣고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은 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못했지만은 이제 재판부에서 뭐 할 얘기가 있느냐 했더니 내가 깊은 오해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유진용 전 장관의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너무 오해가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래서 최종 판결에서는 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바란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앞에는 잘 알려졌다시피 조윤선 장관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박성혜 변호사도 방청석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나는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뭐 만 명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 전 장관이 나 괘씸죄로 면직됐다 그러는데 그건 지금 사실이 아니다. 내가 유진용 장관을 면직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김기춘 예. 전 실장의 반응은 지금 인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유진용 전 장관이 얘기했을 때는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의 발언 수가 주어졌을 때 아마 주먹주먹 반박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조금 전에 들어가는 모습 또 나가는 모습 보였는데 상당히 교도소 생활이 힘들었는지 수척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던데. 네, 어제도 이제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이전보다는 굉장히 마르고 좀 수척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동정론도 이렇습니다. 한때 사실 청와대 정무수석, 뭐 문체부 장관 두루 역임하면서 박근혜 여자라고 불릴 정도로 어깨를 펴고 다녔던 사람인데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서 또 이게 부쩍 초췌해진 얼굴이 공개가 되면서 그 동정론이 나왔습니다. 뭐 잘못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뭐 저러다가 사람 잡겠다라든지 마음고생이 심한가 보다 불쌍하다 대통령 잘못 만나서 윗선에서 오도받고 한 일인데 조 장관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라는 반응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오해라는 발언 때문에 상당히 오해는 무슨 오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 또 이렇게 비판하는 네. 글도 전 본 적이 있는데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인광 기자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유진용 전 장관은 상당히 강한 분노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사실 예전에 1차 청문회 때 불참했을 때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김기춘 실장 나오면 내가 한 대 뒤통수로 때려줄 것 같아서 안 나갔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당시에 문체부 장관직에서 내려온 게 결국 김기춘 실장한테 내가 찍혀서 괘씸죄 때문에 내려온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 따귀 말을 대한 해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라디오 인터뷰는 네. 그렇게 했고 어제 법정에서는 그렇죠. 방송에서 농담처럼 한 건데 어쨌든 간에 네. 내가 화가 나서 한 얘기다. 그랬다는 네. 얘기고요. 그 자리에서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뭐 2014년 그 세월호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유진용 장군의 내각 총사퇴 뭐 주장도 한번 국무회의에서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잔이훈 씨가 한국관광공사에 취임하는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김기춘 실장과 사이가 안 좋아하게 지게 된 거고 내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기춘 실장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잘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슨 먼저 사표를 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서 본인은 결국 괘씸죄 때문에 경질을 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가 이렇게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면직과 관련해서 유진용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장관에서 면직된 이유가 뭡니까? 하고 특검이 묻자 김기춘 전 실장에게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아니, 본인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괘씸죄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기춘 전 실장이 이 얘기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은 예. 표정으로 아주 가만히 있다가 저 말을 하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요. 증인석을 노려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언이 끝나자마자 이제 입을 작심한 듯이 아주 입을 열었는데 나는 괘씸죄로 면직됐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김기춘 실장을 내가 면직한 거 아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비서실장이 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했다는 거냐 그랬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내가 만든 적이 없다. 문체부 직원들이 만들어서 관리한 것이지 내가 무슨 그걸 만들었냐. 그래서 청와대 수천 명을 뭐 명단을 만들었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니까 윤진영 전 장관이 뒤통수를 치고 싶었다는데 나는 그런 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어제는 결국은 블랙리스트 작성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을 테니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답변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은 유진용 장관도 얘기했듯이 본인이 주범, 김기춘 실장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본인이 작성을 주도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는 건데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보조금 지급이라는 건 어차피 국가가 재량으로 하는 건데 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 재량을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집행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보조금 안 나눈다고 예술을 못하냐? 보조금 안 준 게 예술의 자유 침해야? 그러니까 이것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윤선 장관은 결이 좀 다릅니다. 조윤선 장관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블랙리스트 관여를 했을 거라고 사람들 추측을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유진용 전 장관도 조윤선 전 장관 취임 이전부터 있었다.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관계부터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런 양측의 다른 듯한 태도가 재판부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조금 영향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진용 장관의 어제 증언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증언이거든요. 조윤선 장관 이전부터 있었고 좀 안타까워 관여한 게 아닐 건데 이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의 어떤 주장들이 조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인데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느냐. 사실은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의 그런 어떤 법리적인 항변들, 즉 보조금 주고 말거나 재량인데 그거를 안 줬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예술의 자유 침해냐라는 그런 문제들 아마 재판부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임광기 기자도 그때 보셨습니다만 네. 그 청문회 때 말이죠. 네. 김기춘 전 실장은 뭐 끝까지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부인을 했고 조윤선 전 장관은 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18차례 호통 끝에 그랬어. 일부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떤 두 사람 간의 답변의 차이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 먼저 조윤선 장관은요. 계속 답변을 정말 답답할 정도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내가 만약에 저 자리라면 얼마나 난처할까 할 정도로 하다가 결국 몰려서 답을 했는데 그 답이 내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관여했습니다라는 걸 신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내가 그거를 봤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다는 것을 신을 했었고요.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볼 때 다 알면서 또 왜 저렇게 버틸까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모릅니다,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모른다, 본인들의 진술보다도 더욱 중요한 거는 주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진술로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지 않은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진용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또 문화부 직원들도 상당수가 김기춘 전 실장의 주도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선희 기자도 지금 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어쨌든 간에 강도의 차이만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는데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하고 같은 혐의로 지금 기소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소연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는 특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한 겁니다. 피고인 김소영이 문화계 지원 배제 사유가 세월호 관련해서 서명을 하거나 혹은 정부 규탄을 했던 사람, 문재인 지지자 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김소영이 시인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변호인 의견 진술에서 김 전 비서관이 상부의 결정에 대해 전력을 다해 저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의 법정 증언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